2021 제2회 소통 공감 어쨌든 오프닝 5분하고 35분에 돼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9분이고 뭐 30분이 이제 되겠죠. 시작하겠습니다. 네, 함께하는 모든 관악구 청년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 진심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지금 이제 관악구의 멋지고 아름다운 청춘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 지금 이 줌과 유튜브를 통해 입장하고 있다는 소식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한 걸음 발걸음을 빨리 이 안으로 옮겨주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관악구 청년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그 이상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준비를 했거든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한 시간 반 동안 재밌게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여러분 이제 점점 추워지는 겨울입니다. 이제 마지막 늦가을을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 가을에 낙엽이 알록달록 예쁘게 물들듯이 올 한 해 열심히 걸어오신 관악구 청춘 여러분들의 노력도 예쁘게 물들고 계실 겁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하는 이 한 시간 반 동안의 네트워킹 파티로 여러분들 지쳤던 마음들을 아름답게 물들어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아 제가 좀 특별하게 더빙을 했던 게 있죠. 게임에 참가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현재까지 모인 금액은 456억 원입니다. 전 세계가 열광했던 이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 어쩌면 우리도 이 관악구에 올라와서 관악구에 살면서 나만의 꿈을 위해 우리만의 게임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지금부터 중과 유튜브를 통한 온택트 랜선 모임 2021 제2회 소통 공감 청년 토크 네트워킹 파티를 여러분들의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 쭉쭉 들어오신 한 분 한 분 제가 출석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순탄한 인생을 살 수 있는 호감 가는 남자 이순호 입장했습니다. 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정이 있는 박대청 입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한 말씀 드리면 믿는 그 이상의 가치 무조건 이룰 겁니다. 수많은 남자 중에 멋진 남자 조민수 레스키리 네 환하게 인사를 해주고 계시고요. 여러분의 멋진 얼굴 볼 수 있도록 이왕이면 쑥스럽겠지만 여러분의 모습 카메라로 저에게 좀 보여주시면은 조금 더 얼굴 보면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수진 은빈 그리고 묘 박효론님도 입장해주고 계십니다. 자 미스코리아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진섬이라고 하죠. 그 중에 가장 으뜸은 뭡니까? 그렇죠 진 진짜 멋진 아름다움의 그 남자 주인공 바로 송성진 레스큐리 입장해주셨습니다. 제 목소리가 잘 들리죠? 네. 자 그리고 박수가 절로 나는 관악구의 청춘 박병규님도 함께해주고 계십니다. 와우 역시 빨간색의 후드티 안에 지금 소울이라고 써있는데 오늘 제가 영혼을 갈아 넣어서 한번 제대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호명한 여러분들이 오늘 주인공입니다.
제2회 소통공감 청년토크 네트워킹 파티 여러분들의 주인공인데 오늘 이 행사를 왜 준비를 했냐. 코로나19로 지쳤던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 눈 녹듯이 저희가 따뜻하게 만들어 드리고자 준비를 했거든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힐링하시고 여러분들만의 즐기는 네트워킹 축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사연 청취 나누는 토크 콘서트 그리고 여러분들 저녁을 맛있게 만들어 보면은 소셜 다이닝 그리고 끼 넘치는 관악구의 청년 여러분들의 매력을 볼 수 있는 장기자랑 시간까지 오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비대면인 만큼 서로 간의 소통이 좀 잘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하나 둘 셋 하면은 여러분 양손을 활짝 펼쳐서 서로에게 인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함께 하나 둘 셋 안녕하십니까. 머리를 하트도 한번 그려줄까. 하나 둘 셋 하트도 이렇게 예쁘게 아우 고맙습니다. 아, 지금 박병규님 빨간색 후드티에 열정적인 하트에 너무 진심 고맙고요. 우리 이순호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서로 소통해 주시니까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이렇게 우리가 인사를 나누니까 인상이 지금 밝게 바뀌고 있는 것 같죠. 그리고 여러분의 인상이 밝아지니까 그리고 스튜디오의 현장도 분위기가 밝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지금부터 관악구 청춘 여러분들의 인생을 조금 더 빛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식으로 한번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의 관악구 선배입니다. 24부터 26대까지 2년 6개월 동안 신림 고시촌에 실제로 제가 살았었고요. 그 덕에 열심히 산 덕에 여러 일들을 했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익숙했던 목소리 SK의 4번 타자 이렇게 6년간 외쳤던 SK와이번스의 전 장래 아나운서 그리고 한 주간의 연예 소식을 잘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매번 전해드렸던 SBS 봉경인 한밤의 연예리포터 최근에는 히든싱어와 미스터트롯 지금은 TV조선의 김성주 선배님과 함께 국민가수를 진행하고 있는 아나운서 김우중입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서울에 이왕 올라오신 거, 또 서울에서 이사를 이곳으로 하신 거 정말 잘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꿈, 관악구에서 시작돼서 더 멋진 꿈으로 날개가 펼치기를 제가 진심으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준비한 순서로 이분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와 드럼과 보컬의 이 3박자의 하모니로 여러분의 지쳐있던 이 마음들을 제대로 힐링시켜줄 멋진 밴드가 지금 준비를 해주고 계신데 이 오프닝 공연을 비대면으로 진행이 되지만 현장에서 실감나게 느끼는 것처럼 준비한 밴드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반전을 꿈꾸는 밴드 바로 돼지밴드께서 지금 준비를 해주고 계신데 여러분 아마 지금 줌을 통해서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돼지 밴드의 무대가 기대가 된다면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이제 마이크를 넘길 테니까 오디오 열어드릴 테니까 편하게 말씀하세요. 자, 자기소개 멋지게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밴드 돼지입니다. 지금부터 신나고 재밌는 노래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테니까요. 잘 들어주시고 댓글 그리고 하트로 대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해볼게요. 아,
이렇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잘 보겠습니다. 밴드 돼지라고 합니다. 돼지 아니고요. 돼지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채팅에 한번 쳐드릴게요. 저도 관악구 주민인데요. 경상도에서 올라왔거든요. 대정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요. 대정이, 대정이, 대정이 이렇게 부르다 보니까 약간 사투리로 돼지, 돼지 이렇게 부르시다가 그래서 팀 이름을 돼지라고 정하게 됐습니다. 네이버에 검색해 주시면
나오니까 이거 좀 실물보다는 약간 그 좀 포토샵을 거친 게 훨씬 더 잘생겼더라고요. 네, 그걸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청년 네트워크 파티라고 그래서 제가 저의 자작곡을 한 곡 준비해봤는데요. 우리 청년들 많이 힘드시잖아요. 저희도 음악을 하면서 굉장히 힘들게 살고 있어요. 내가 음악을 안 했다면 지금쯤 뭐 하고 있을까라는 제목의 노래를 제가 만들어봤는데요. 아직 미발매곡이시니까 여기서 처음 들으시는 거예요. 엄청난 기회십니다.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별거 없이 똑같이 사람 사는 게 다 그런 거 아냐? 아 그때 말이야. 야 그때는 내가 좀 철이 없었던 20살 때 대학 간담 쉬고 우리 돈 모아서 자취방에 편의점 안주 몇 개 사놓고 슈퍼스타 K 보면서 우리도 저 무대 서고 싶다며 종이컵에 담긴 소주를 원샷 하던 때쯤 그때는 꿈이 컸네. 지금은 머리가 커서 주위에 떨며 버스킹할 필요는 없어도 그때 안 그랬으면 그때 후회했겠지. 그땐 그게 인생의 전부였을 테니까. 야 그거 아냐? 나 대학 다녀 여전히 여기 자태와 미래를 고민하는 곳이야. 몇 살 어린애들이랑 같이 음악하니까 좋네. 목표는 끝나면 새끼 고생했다고 술은 서로가 산데 둘이 앉아 3만원도 없던 놈들이 자존심을 세던 그때가 언제야. 가끔 이렇게 보자 가쁘게 좋은 거지 뭐 연락을 뜨내도 괜찮아. 잘 지내는 것 같아 보기 좋네. 난 가끔 음악한 걸 후회하기도 해. 우리가 음악을 안 했다면 뭐 하고 있을까. 결혼은 했을까. 평등한 직장을 가졌을까. 하나 확실한 건 지금보다 덜 행복했을 거야. 기타 솔로 왔을 때 뭔가 자취를 하면 관악구 생각이 많이 나요. 보통
그래서 자취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거주하고 있는 동네인데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희 친구들도 다 마찬가지로 자취를 하러 관악구 주민이 되었다가 이제 어느새 한 10년 정도 이렇게 관악구에 네, 살고 있네요. 네. 청춘들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 월세도 비싸고요. 그렇죠? 서울에 약간 물가도 비싼 것 같아요. 그래서 지치고 힘든 여러분들에게 저희가 뭐 돈을 드릴 수는 없으니까 희망을 드리자는 의미에서 마지막 곡으로 G.O.D의 촛불 하나라는 노래 골라봤거든요. 아시는 분 같이 흥얼거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G.O.D의 촛불 하나. 이렇게 사는 게 힘들기만 한지 누가 인생이 아름답다고 말한 건지 태어났을 때부터 삶이 내게 준 건 끝없이 이겨내야 했던 고난들 뿐인 걸 그럴 때마다 나는 거울 속에 나에게 물어봤지 뭘 잘못했지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게만 이래 달라진 것 같진 않아 하지만 그러면 안 돼 주저앉으면 안 돼 세상이 주는 대로 그저 주어진 대로 이렇게 불공평한 세상이 주는 대로 그저 받기만 하면 모든 것은 그대로 싸울 텐가 포기할 텐가 주어진 운명에 굴복하고 말 텐가 세상 앞에 고개 숙이지 마라 기죽지 마라 지치고 힘들 땐 내게 기대 언제나 않아. 내게 있는 건 성냥 하나와 촛불 하나 이 작은 촛불 하나 가지고 무얼 하나 촛불 하나 켠다고 어둠이 달아나나 저 멀리 보이는 화려한 불빛 어둠 속에서 발버둥치는 나의 이 몸짓 저 빛이랑에서 날고 싶어도 날 수 없는 나의 날개 하지만 그렇진 않아 작은 촛불 하나 켜보면 달라지는 게 너무나도 많아 아무것도 없다고 믿었던 내 주위엔 또 다른 초 하나가 놓여져 있었기에 그 초를 밝히니 촛불이 두 배가 그 불빛으로 나는 초를 또 찾고 세 개가 되고 네 개가 되고 아시는 분 다 같이 불러봐요 지구 힘들 땐 내게 기대 언제나 네 곁에 서 있을게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내가 너의 손 잡아줄게 한 번 더 다 같이 힘들 땐 내게 기대 언제나 네 곁에 서 있을게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내가 너의 손 잡아줄게 한 번 더 지고 힘들 때 내게 기대 언제나 네 곁에 서 있을게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내가 너의 네, 청년 네트워크 파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희는 밴드 대즈이었고요. 앞으로도 남은 프로그램 즐겁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 안녕. 와우, 여러분 진짜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야, 진짜 대지이가 첫 번째 이 오프닝의 무대를 정말 활기차게 그리고 코로나 지쳤던 우리 힘든 마음을 싹 다 녹여주셨습니다. 저도 진짜 신나게 응원하면서 봤는데요. 여러분 한 번 더 대지 모든 분들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최고! 자, 유튜브로도 많은 분들이 댓글을 참여해주고 계십니다. 자, 만만청춘님께서 우와 반갑습니다. 왕보리님께서 늦가을에 너무너무 좋네요.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따봉 이모티콘 엄청 보내주셨습니다. 꿀지님께서 와우 진짜 공이 너무 좋네요. 현장 가서 보고 싶네요 라고 또 써주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댓글로 또 참여해주고 계시고 또 현재 줌 앱을 통해서 온택트 랜선 모임에도 계속해서 참여해주고 계십니다. 진심으로 감사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젠 다음 순서 두 번째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이 시간은 바로 여러분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시간
사연 청취의 시간을 준비했는데 누군가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공감해보는 이런 값진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빨리 한번 만나고 싶으시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아주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눠주실 아름다운 청춘분을 소개하겠습니다. 관악구에 거주하고 계시는 유선영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쑥스러운 미소로 입장을 해주셨는데요. 자, 카메라 보시면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디자이너로 지금 3년째 활동하고 있고, 원래는 신림에서 이제 살다가 최근에 네. 봉천으로 이제 이사하게 된 유선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러면 이제 서울에서 그럼 3년 정도 이제 디자이너가 되신 거군요. 네네네. 대단하십니다. 디자이너 어려운데 혹시 디자이너가 어떤 디자인 쪽이세요? 뭐 패션 쪽이세요? 아, 저는 그 네. 패키지랑 로고 그리고 네. 책이나 편집물 위주로 네.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실시간으로 관악구의 멋지고 아름다운 청춘분들이 보고 계세요. 이분들께 오늘 그 사연 한번 잘 나누자고 좋은 시간 한번 만들어보자고 한 말씀 해줄 수 있나요? 인사 한마디. 네, 잘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무래도 첫 자취를 관악구에서 시작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그러면 좀 힘든 것들이 좀 많이 있었을 텐데 어떤 게 좀 가장 힘들었었어요? 일단 네. 첫 번째로는 제가 이제 타지에 살다가 네. 이제 이쪽으로 오게 되니까 이제 사회생활 이제 신입이어가지고 처음 했었을 때 좀 힘든 점들이 많았었어요. 네. 근데 그런 고민들을 이제 터놓고 얘기할 친구들이 되게 없는 게 좀 많이 힘들었었고 힘든 얘기를 터놓을 친구가 없었던 거. 네. 아, 네. 그리고 이제 지역이 서울이 처음이다 보니까 네. 회사도 그렇고 이제 처음에 이제 서울도 그렇고 이제 모든 거를 다 처음부터 시작을 하고 적응을 하는 게 너무 바빠서 저를 챙길 시간이 되게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러면은 본인을 챙길 좀 시간이 없으면은 진짜 되게 가끔 외롭기도 하고 또 밥을 먹을 때도 좀 혼자 먹고 좀 그랬겠네요. 이제 저희가 직종이 좀 디자이너다 보니까 네네. 야근이 너무 많아서 야근. 이제 배달 음식 위주로 좀 많이 먹게 되고 네. 이제 건강한 음식이랑은 점점 좀 멀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그 가족들 엄청 보고 싶었을 텐데 어떻게 그때마다 좀 이겨냈고 또 견뎌냈는지 뭐 자주 부모님께 영상 통화를 했다라든지 뭐가 있을까요? 바빠서 영상 통화도 못 하고 네. 배달 음식을 위로로 받지 않았나. 네. 아, 부모님께 보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네. 당장 또 현실이 열심히 살아야 되는 급급함에 부딪히다 보니까 네. 아, 이 마음을 배달 음식으로 달랬다. 네. 아마 지금 다들 아주 미소 지으면서 공감하시면서 보고 계실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은 식사를 잘 못 챙겨 드시면은 좀 건강상에도 문제가 생길 텐데 뭐 그런 거는 없었어요? 제가 네. 이제 신입 때 야근을 하고 네. 계속 배달 음식을 먹고 있다가 이제 지하철을 타고 있는데 네. 타다가 제가 중간에 쓰러진 적이 있었어요. 지하철 타다가 중간에 쓰러졌어요? 네.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이제 네. 어떻게 잘 해주셔가지고 겨우겨우 넘기긴 했는데 그게 약간 과로도 있었고 네. 배달 음식이라든지 뭐 술도 자주 먹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건강상으로 되게 안 좋아졌다고 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좀 저 스스로 좀 잘 돌봐야겠다는 생각을 네.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저 사실 깜짝 놀랐어요. 지금 술 얘기할 때. 아, 지금 21살로 보이셨는데 아, 3년 전이라면 아, 너무 동안이신데. 감사합니다. 네. 이제부터는 지금 줌을 통해서 들어오신 우리 관악구 청춘 여러분들이시죠? 네. 나중에 시간 나서 같이 한잔하세요. 아. 그 술은 예술로 바뀔 겁니다. 오. 네. 아, 그래서. 아, 이렇게 맨날 배달 음식을 먹다 보면 좀 집밥 생각이 났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좀 해보려고 했는데. 네.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자취를 한 2년쯤 했을 때 인덕션이 있었는데 인덕션 그거를 딱 두 번밖에 못 킨 거예요. 아 그러니까 한 번도 요리를 제가 해보지를 못했다는 사실을 좀 알게 되면서 네 되게 방황을 많이 하기도 하고 오. 제가 만든 게 한 2%? 한 10% 정도 모자라가지고 막 버리는 경우도 좀 많기도 하고 했었거든요. 네. 여기 이제 이음 프로그램 좀 아름아름 해가지고 이제 찾게 네. 되어가지고 네. 제가 이 프로그램 한지 지금 1년이 조금 넘었었거든요. 아, 그 청년을 위한 문화활동 공간에서 네네 맞습니다. 펼쳐지는 그 프로그램 참여를 하신 거군요. 네네네. 그러면 1년 동안 참여를 했으면
비포 애프터가 있을 텐데 요리 실력이 좀 변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요리를 좀 잘 못하십니까? 처음에 제가 네. 스스로 유튜브나 다른 거 봤을 때는 되게 부족했었는데 여기서는 좀 양이라든지 뭐 하는 방법이라든지 되게 잘 알려주셔가지고 네. 자신감이 좀 붙게 되면서 아 제가 그 재료를 그냥 다 때려 먹었구나 이거를 좀 느끼게 되면서 네. 아 이제 적당히 하다 보니까 좀 많이 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내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요리 두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신다면. 일단 제가 처음에 했던 게 닭볶음탕이었어요. 닭볶음탕 이거 난이도 좀 높은데요. 근데 여기서 이제 쉽게 배우면서. 닭볶음탕을 좀 친구들한테도 많이 해줘가지고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저 노하우도 좀 많이 생겨가지고 일단 제 첫 번째 자신 있는 요리는 닭볶음탕이고요. 네. 두 번째 요리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순대볶음인데 순대볶음 똑같이 여기서 해본 기억이 있어가지고 네. 하다 보니까 자신감이 생겨서 닭볶음탕이랑 네. 순대볶음 둘 다 같이 해면서 야. 드리고 있어요. 종합해 보면 세 글자로 술안주네요. 아 맞습니다. 아, 맞습니다. 또 이 순대하면은 우리 신림에 순대타워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 진짜 완전 고민하실 텐데 아니 공감하실 텐데 그러면 지금 실시간으로 이제 앱을 통해서 또 유튜브를 통해 보고 계신 분들에게 순대볶음 좀 간편하면서 맛있게 할 수 있는 좀 팁 한두 개 정도 좀 주시고 다음 좀 질문 드려도 될까요? 네, 요것만 하면 진짜 요리 못하는 분들도 쉽게 순대볶음 만들 수 있다. MSG를 조금 쓰셔도 괜찮아요. MSG 어떤 거 좀 쓰면 좋을까요? 말해도 네. 돼요? 되죠. 미원? 미원이 들어가요? 아, 저 했을 때. 근데 여기서는 네. 미연 안 넣었어요. 아, 그래요? 그냥 고추장을 좀 배율을 좀 맞게 해주시는데. 순대 사서 고추장이 좀 네, 넣고. 네, 그리고 넣고. 고춧가루 야채는 뭐 넣습니까? 야채요? 아, 저 기억이 안 나는데. 아, 또 이렇게서 얘기하니까. 양배추 좀 넣지 않나요? 네, 많이 넣습니다. 맞아요? 네. 당근이. 아, 양배추를 많이 넣으면 네. 돼요. 네, 저도, 감사합니다. 저도 관악구에서 인연육길도 자취해서 네. 저도 잘 알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아, 그러면은. 자격증도 좀 땄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제가 이번에 여기서 요리를 하면서 네. 다른 요리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다가 자격증을 좀 따면 어떨까 생각이 이제 들었어요. 제가 네. 맨날 회사집 하다 보니까 자격증을 그럼 요리 부분에 대해서 뭐가 있을까 하다가 네. 제가 요즘 비건 음식에 좀 관심이 많이 생겨가지고 네. 네. 그 비건 베이킹을 하면 어떨까 싶어서 요즘 지금 주말마다 네. 뭐 제가 제빵 지금 자격증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아, 지금 많은 분들이 또 댓글에다가 함께 얘기를 나눠주고 계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스스로 열심히 관악구에서 네. 네. 이제 혼자만의 생활이 익숙해지면서 요리도 이제 하게 되었고 네, 네. 힘든 점도 있었지만 또 그 외에 또 기분 좋았던 일들 또 이제 관악구에 살면서 점점 더 좋아졌던 삶의 변화들 좀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자취를 하면은 공감하시는 게 있으실 텐데 네.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뭐 가구를 고르는 것부터 시작해서 제 취향에 대해서 좀 네. 알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자취 초기는 되게 많이 힘들었는데 이제 자립을 하면서 저 스스로가 이제 사회에서나 아니면은 저 스스로나 자립을 하면서 저 온전하게 이제 걸어갈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생기는 게 그 자취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 유튜브로 왕보리님께서 청년 1인으로 그 지금 소영님의 사연에 공감이 된다고 아유, 네, 우리 선영님의 사연에 공감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부모님이 또 그늘에서 벗어나서 네. 또 온전한 자립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함께해 주시는 우리 관악구 청년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시간 길게 해드릴 테니까 편안하게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네. 일단은 처음에 자취했을 때 힘든 점이 많긴 하겠지만 이런 이제 1인 가구랑 같이 하는 프로그램도 많고 혼자 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같이 이제 교류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또 있고 그리고 이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긴 하지만은 네. 저는 이제 다시 자취를 한다고 하면은 이제 한다고 할 것 같거든요. 자신감도 생겼군요. 네네. 그만큼 이제 하면서 이제 부모님의 품을 떠나서 네. 이제 나가서 이제 한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좀 많은 큰 의미인 것 같고 지금은 좀 힘들겠지만 저도 이제 되게 모자라서 이제 제가 자립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다는 자신감
그런 거 있고 언젠가는 네. 지금 힘드시더라도 좋은 날들이 있을 겁니다. 아, 참 따뜻한 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 부모님께 자주 연락도 하실 거죠? 이제 영상통화도 좀 하고?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이렇게 관악구를 통해 많은 생각이 이제 긍정적으로 바뀌는 순간인데요.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무서운다는데 이 죽음을 의미하는 자살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자살, 거꾸로 말하면 뭐가 되죠? 살자죠. 예, 완전 생명력인 단어로 바뀝니다. 이 꿈을 향해 달려가다가 가끔 삶에 역경이 와요. 이 역경을 거꾸로 말하면? 경력? 네, 우리 유선영님만의 경력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참 요즘 청춘들 힘드시죠? 아, 내가 힘들기 때문에 내 힘들다라는 이 네 글자로 요즘 가장 많이 말한다 그래요. 내 힘들다. 거꾸로 한번 해보실래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저 그 속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있어요? 어, 그래요? 자, 내 힘들다. 거꾸로 말하면? 다들 힘내. 아, 네, 다들 힘내. 오늘 유선영님의 이 사연으로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고 나누면서 오늘 유선영님을 통해 여러분 힘들었던 생각들이 좀 긍정적으로 잘 바뀌어서 모두 다 힘내는 그런 관악구 청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네. 자, 하나, 둘, 셋, 우리 파이팅 하고 이 시간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준비. 관악구 청춘 여러분, 하나, 둘, 셋. 파이팅! 파이팅!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항상 멋진 우리 유선영님을 우리 모두가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 다 항상 힘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여러분들도 힘내기 위해서 응원하러 오신 고마운 분이 있습니다. 영상으로 오늘은 만나볼까 하는데요. 바로 제2회 소통 공감 청년 토크 네트워킹 파티를 축하해주기 위해서 박준희 관악구청장님께서 직접 영상을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의 응원한 영상 함께 만나보시죠. 사랑하는 관악의 청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청장 박준희입니다. 소통, 공감, 청년 토크 네트워킹 파티에 함께 해주신 청년 여러분을 대단히 환영합니다. 오늘 행사는 청년 여러분께서 건강한 식사에 대한 서로의 관심사를 바탕으로 소통하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하길 바라는 의미에서 마련한 그런 자리입니다. 소셜 다이닝, 청년들의 이야기 낭독회, 장기 자랑 등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편안한 마음으로 마음껏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민선 7기 관악구는 청년들을 위한 활동 공간 조성, 네트워크 활성화 등 여러분의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청년문화 활동 공간으로 활용되었던 신림동 쓰리링과 더불어 청년 활동과 교류의 중심지가 될 관악청년청이 내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건립 중에 있으며 지난 10일에는 청년분들의 문화예술 욕구를 발산할 수 있는 관천로 문화플랫폼 S1472도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과 교류를 부탁드립니다. 자랑스러운 관악청년 여러분, 코로나 상황으로 어느 때보다도 힘든 시기를 이겨내시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관악구는 청년 여러분 목소리에 더욱더 귀 기울여 여러분께서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하고 실질적인 정책으로 청년이 행복하고 꿈을 이루는 도시 관악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소통, 공감, 청년 토크 네트워킹 파티에서 맛있는 음식과 함께 좋은 얘기 많이 나누며 숨가쁘게 달려온 한 해를 돌아보는 의미 있고 뜻깊은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관악구 시청장님의 응원의 메시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제 옆에 쫙 빛이 쫙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어깨 짐조차 멋짐으로 바꿔줄 멋짐을 제가 우선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먼저 캐나다 밴쿠버에서 일식 요리까지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아주 멋진 분입니다. 그리고 이곳 현재 방송되고 있는 낙성대역 4번 출구 앞에 100m 앞에 있는 공간 이음의 또 대표님이신데요. 오늘 이 여러분들의 저녁을 따끈따끈하고 아주 맛있게 만들어드릴 소셜 다이닝의 주인공 여러분 김유성 셰프님을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관악구 청취자 여러분들께 멋지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재료 나눠주면서 계속 봤죠? 네, 김효성이라고 하는데 좀 이름을 이제 외워주세요. 이제 앞으로 계속 볼 거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제 볼 거니까. 네. 유명한 걸그룹의 그 한 여자 주인공은 전효성 씨고 셰프의 아주 멋진 주인공은 김효성 셰프님이가 이렇게 쉽게 외워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아무리 혼밥이 대세라고 해도 이 가끔은 사람 냄새가 그리울 때가 있잖아요. 네, 네. 오늘 이 여러분들이 기다렸고 기대했던 이 맛있는 요리를 지금부터 직접 한번 진행해 주실 텐데 여러분도 아마 밀키트로 받으셨다고 하니까 하나하나 친절한 설명에 잘 따라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어떤 것부터 요리를 한번 해볼까요? 네, 일단 저희가 나눠드린 게 이제 연어를 이제 주재료죠. 연어를 나눠드렸고, 네. 그다음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새싹 이제 샐러드 이거 하나 나눠드렸고요. 네. 그리고 초고추장, 그다음에 간장 네. 이렇게 하나씩 나눠드렸고요. 그다음에 부리갓게라는 이런 이제 양념에 들어가는 건데 네. 그걸 하나씩 나눠드렸어요. 여러분들 왜 이거를 나눠드렸냐면은. 이제 1인 가구잖아요. 여러분들 뭐 간장 베이스로 이렇게 보통 15밥을 먹는데 네. 1인 가구들은 알다시피 한 번 먹고 나면 잘 안 먹어요. 맞아요. 그렇죠? 근데 이건 어디다 쓰냐면 주먹밥이나 네. 아니면 유부초밥 들어갈 때 같이 네. 넣으면 되게 고소하고 맛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만들어 먹고 이후에 또 드시라고 이제 이거를 준비했습니다. 네. 재료는 이렇게 준비했고요. 지금 여러분들 이제 먼저 이제 새싹 이거 샐러드를 먼저 물에다가 좀 담궈두세요. 좀 씻어야 되니까 좀 담궈가지고 일단 물에 얼마 정도 담그면 좀 깨끗이 씻을 수 있나요? 이게 바로 깨끗한 거니까 네네. 살짝 흐르는 물에 흔들어서 물기만 좀 빼주시면 될 것 같아요. 흐르는 물에 물기만 네네. 살짝 빼주시면 됩니다. 네네. 이렇게 해서 준비되시면 자 이렇게 저는 미리 준비를 해놨거든요. 네. 지금 화면에는 안 나오는데 혹시 삐져줄 수 있나요? 좀 준비하시는 부분들 조금 자 유튜브에 댓글 써주시면 함께 해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네네. 이렇게 자 지금 김민혜님도 함께 주고 계시고 그린 이또라님 네. 0123사님도 함께 주고 계시고 지금 줌으로 통한 분들도 지금 준비를 해주시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자 하나씩 하나씩 잘 해볼 테니까 아 저기 요리 준비하셨다. 네. 야 대단하십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네. 자 오늘은 여러분 양념을 쓰거나 뭐 불을 쓰거나 하는 게 전혀 없어요. 그냥 그래요?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분들 이제 연어 덮밥을 특별하게 준비한 이유는 네. 이게 쉬운 요리인데. 집에서 만들어 먹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연어 덮밥 솔직히 네, 네. 쉽지 않고 어디 뭐 이자카야라든지 네, 네. 돈부리집 가서 좀 네, 네. 먹어야 되는 살짝 좀 비싼 이유로 인식됐는데 이걸 집에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게 너무 신기한데요? 네, 그래서 청년분들이 주로 해보고 싶은 게 한번 이제 생선을 한번 잡아보고 싶다. 네. 생선 손질을 해보고 싶다는 청년들이 꽤 많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특별하게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노량진 수산시장에 가서 연어를 사다가 여기서 손질을 다 해서 나눠드렸어요. 새벽 4시에? 네, 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이걸 준비하신 거면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허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무슨 허전이냐? 명불 허전이다. 이렇게 관악구 청춘 여러분들 응원하는 마음이 새벽 4시부터 있어요. 네, 네. 아,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네, 진짜로. 네. 그래서 아마 이제 연어 보시면 여러분들 퀄리티가 아무래도 저 시장에서나 아니면 마트에서 파는 연어랑 네. 아마 질이 다를 거예요. 제가 이제 사와서 이제 소금을 연에다 얹으면 네. 소금, 연어 자체에서 물이 나와요. 이렇게 딱 수분이 빠지, 네. 수분이 빠지거든요. 이제 수분이 빠지면서 살이 더 쫄깃쫄깃해지기 때문에 이제 그 작업을 다 해놨어요. 그래서 네. 아마 드시면은 굉장히 탱글탱글한 살의 맛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아, 네. 벌써 기대가 됩니다. 예, 네, 그럼 이제 요리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예. 아, 벌써 분수입니다. 그럼 일단 여러분들, 네. 일단 이제, 재료를 일단 연어만 하면 돼요. 연어만 잘 쓰면 되는데 이게 진짜 관건이에요. 여러분들, 네. 특별하게 많이 좀 물락물락거리면 이제 살이 퍼지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요리 손질을 하는 게 제일 우선인데 자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이제 뱃살을 받아가신 분도 있고 이게 제가 가진 건 등살인데 조금 두꺼워요. 살이 두꺼운데 이렇게 가져가신 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얇은 분들은 어떻게 쓰냐면은 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각도를 잘 잡아야 돼요. 특히나 일식은 각도를 잘 잡아야 되는데 예. 이제 칼을 이렇게 세울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면이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원래 면으로 나오겠죠. 이렇게. 그쵸? 근데 네. 눕힐수록 면을 눕힐수록
길게 나오면 면이 넓어져요. 그렇죠. 네. 그리고 칼을 각도를 세울수록 길어지죠. 네. 그 각도를 여러분들 생각하고 이제 일식의 칼질을 하셔야 되는데 네. 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1인 가구고 내가 먹을 거니까 네. 일단 내가 좋아하는 두께의 크기로 써는 게 제일 중요하다. 여러분의 입맛에 맞게 원하는 두께를 써주시면 됩니다. 내가 얇은 연어의 두께를 좋아한다. 네. 그러면 한번 얇게 썰어보는 걸로 한번 도전을 해보시고 네. 내가 얇게 쓸 자신이 없다. 그러면 생긴 대로 그냥 뚝뚝 썰어가지고 네. 밥 위에 올려서 모양을 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게 온라인이라서 제가 일일이 다 받아주실 수가 없어요. 이게 그렇죠. 단점이에요. 그래서 순전히 여러분의 이제 실력 이제 여러분이 이제 예, 거기에 맡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좋다라는 것들을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자, 한번 썰어볼게요. 저는 이제 있는 그대로 모습 한번 썰겠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이시죠? 잘 보이시죠? 자, 칼질을 어떻게 하냐면은 위에서부터 끌어내릴 거예요. 쭉 길게 네. 이런 식으로. 이게 힘들다 그러면 제가 보여드리고 안 됐을 경우에는 제가 다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일식은 칼을 위에서 밑으로 쭉 잡아당겨내는 걸로 끝나요. 이렇게 해서 가요, 계속. 이런 식으로 갑니다. 이런 식으로 가요. 근데 내가 이게 힘들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툭쓸듯이 그냥 이렇게 쓸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잘 안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썰어서 이렇게 놓으세요, 이렇게 위에. 초보처럼 갈게요, 초보처럼. 초보처럼 이렇게 썰어서, 네. 썰어서 이렇게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 굉장히. 아니, 열 자체가 우선 싱싱하네요. 네네, 굉장히 와. 기름지죠. 네, 완전 기름지죠. 이게 등살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등살이고. 뱃살이 아닌데도. 네네. 와. 자, 그럼 만약에 내가 낮은 거를 하겠다, 그러면 네. 제가, 좀 반 썰어서 낮은 거를 보여드릴게요. 네. 이제 낮은 생선이다, 그러면 칼을 이제 눕히셔야 돼요, 이렇게. 눕혀서 그대로 똑같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면 이렇게 모양이 나오겠죠? 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놔주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낮으니까 자, 똑같이 하겠습니다. 네. 제가 여러분들 하나를 빠뜨렸는데 이거는 결 반대 방향으로 쓰셔야 돼요. 결대로 쓰면 모양이 되게 예쁘게 안 나와요, 결이. 네. 그래서 결 반대로 항상 해주신다고 생각을 하고 계속 썰어주시면 돼요. 결 반대로 꼭 썰어주세요, 네. 여러분.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뭐 화면이 잘 안 보여서 여러분들이 얼마큼 하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일단 여기까지 다 열심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죠? 맞죠. 보면 네. 지금 네. 얼굴보다는 이제 손 쪽이 나서 네. 이제 바쁜 것 같아요. 네.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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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고 있을 거라고 제가 믿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지금도 쓰고 계신데 조금 기다릴게요. 조금 기다리면서 네.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면 댓글 바로 달아주시고요. 저도 누가 좀 달았는데 제가 안 보이네요. 뭐라고 썼죠? 아, 댓글창 만약에 저희가 볼 수 있으면 크게 네. 한번 띄워주시면 네. 저희도 댓글도 소통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자, 지금 이순우님 잘하고 계십니까? 우리 고준수님 잘하고 계시고 그리고 지금 JI님 야, 지금 JI님 저기 네. 보시면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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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마에다가 네. 완전 집중해주고 계십니다. 이수진님 정말 집중해주고 잘해주고 계시고 껍질은 어떻게 하나요? 여러분 껍질을 제가 먹을 수 있는 것만 빼고 다 벗겨냈어요. 그냥 바로 드시면 돼요. 아 그럼 지금 껍질 버릴 게 없다는 말씀인 거죠? 네네. 네. 등에 이제 등살 보면 이제 빨간 부분하고 위에 쪽 등쪽 하고 보면 색깔이 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네. 색깔이 조금 달라요. 껍질이라 생각하는데 여러분 드셔도 괜찮은 거예요. 네. 드실 수 있을 만큼 제가 다 손질을 다 해서 드린 거라서 괜찮습니다. 야, 지금 윤여경님 보시면 벌써 다 준비를 하셨네요. 네네. 이미 와 저렇게 준비를 빨리 하시는 분 계시고 지금 네. 양힘모아님께서도 지금 주방에서 네. 카메라 설치해주고 잘 해주시고 이예승님께서도 네. 잘 해주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닉네임이 어머 연어르님입니다. 연어르님. 이 소셜 다이닝에서 닉네임까지 연어르로 바꿔주셨습니다. 네, 야. 네, 네. 그럼 이제 여기까지 준비되신 줄 알고 네. 이제 밥을 좀 펼게요. 네. 제 밥을 퍼오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이제 드시고 막 그 밥을 퍼주시면 되는데 아 이거 완전 너무 맛있어서 1.5인분 원래 드셨던 거 좀 더 넣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자, 제2회 소통공감 청년 토크 네트워킹 파티 지금 소셜 다이닝 시간입니다. 여러분 잘 따라하시면서 셰프님의 설명 잘 따라해주세요. 네, 저는 이제 밥을 이렇게 퍼왔습니다. 여러분 예. 밥을 펼 때 조금 산처럼 오목하게 퍼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좀 담을 때 예쁘게 담아지거든요. 예. 펼쳐서 담지 말고 이제 오목하게 산처럼 이렇게 해서 담아주시면 돼요. 자, 이제 잘 따라오시죠? 자, 그러면 이제 연어를 담을 텐데 네. 담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해요. 그렇죠. 네, 다양한데 오늘은 조금
원을 그려서 동그랗게 좀 담아볼게요. 좀 있어 보이게. 네, 좀 있어 보이게. 요즘 레스토랑 가기 쉽지 않으니까. 네네네. 그 홍트랑이라고 또 하거든요. 네네네. 내 집이 완전 레스토랑 되는 순간으로 예쁘게 하는 방법 알려주시겠습니다. 네네. 여러분 담을 때 한 번에 다 담으면 예쁘게 안 담겨요. 그래서 한 두 개 정도, 세 개 정도 겹쳐가지고 네. 이런 식으로 계속 돌려가면서 담을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흉내 네. 나가고 있죠. 네, 이런 식으로 계속 돌려갈 거예요. 두 개씩. 네. 와, 진짜 네, 벌써 먹는 게 있었다. 돌려줄게요. 네. 네. 여러분들이 예쁘게 해서는 이 맛있는 연어를 돌려가면서 이 두 점씩 올려주시면 여러분, 잠깐, 됩니다. 잠깐. 제가 하나 빼줬는데요. 예. 밑에 밤밀대 후레가끼를 뿌려야 돼요. 아, 어떡합니까? 제가 값 실수했습니다. 야! 여러분. 예. 빨리 안 따라왔죠? 잠깐, 잠깐만. 살짝. 당황하지 말고. 자, 당황하시면 안 돼요. 당황하시지 말고. 저희 잠깐 들어서. 자, 요, 예. 네, 밑에를 뿌려주세요. 자, 그, 네. 어벤져스 보시면은 네네. 이 녹색 스톤이 있어요. 네네. 이걸 끼는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중간에 하다가 제가 실수했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여기다가 뭘 넣었습니까, 우리가? 우리가 끼를 넣어줬습니다. 아, 넣었습니다. 네. 이제 연어를 네. 올리고 있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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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보이시죠? 예, 네. 당황하시지 마시고. 당황은 다른 사람이 하는 것 같은데요. 예, 네. 네, 당황은 네. 다른 분이 하는 것 같지만 네. 넘어갈게요. 네, 저 네. 남은 연어를 예, 네. 위해서 이제 올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네. 아, 이 스튜디오에서 지금 올라온 향이 진짜 너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동그랗게 올라왔죠? 네. 자, 요 위에다 이제 위가 보기 싫잖아요. 여기 맞아요. 여기 좀 비어 있어요. 그때 요 위에다가 아. 자, 예. 새싹 네. 샐러드를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 줄 겁니다. 새싹 모듬을 네. 이렇게. 네. 우와. 이렇게 올려 주면 끝나요. 근데 여기 만약에 없다 그러면 양파를 네. 썰어 가지고 올려도 됩니다. 아, 양파 썰어서 넣으면 됩니다. 네, 네. 자, 그렇게 되면 이게 완성한 거예요. 자. 여기다가 여러분들 이제 나눠드린 초고추장과 네. 간장,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해서 비벼서 드시면 되는 거예요. 뭐 간단하죠? 네. 네. 아, 너무 이쁜데요, 이렇게. 보기도 좋고, 맛도 좋고. 네. 네. 아, 진짜 흔히 좀 고급 이제 돈부리찜 가면 이렇게 해서 한 13,000 정도 판매하잖아요. 이걸 진짜 집에서 먹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좀 먹습니까? 먹방 갑니까, 저희? 맛보시겠습니까? 아, 안 먹어볼 수 없죠, 사실. 네, 너무 네. 맛있는 음식인데. 네, 네. 한번 그러면 숟가락 한번 떠보시죠. 자, 네. 예, 젓가락을 들고, 이제 밑에 이제 밥을 일단 연어를 좀 들쳐내서 밥을 이제 조금 젓가락으로. 아, 연어를 살짝? 네, 해서 이제 밥을. 네. 밥을 우려갖기 쪽으로 해서. 이제 예. 해서. 자, 연어를 이제 새싹이랑 같이 뭐 좋아하시는 거 간장 네. 찍으셔도 되고 저는 완전 미식가 수준이기 때문에 네. 네. 간장 우선 한번 네. 넣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싹 좀 올려서 네. 랜선을 여러분도 지금 함께 하고 계시죠? 우리가 건배지 대신에 오늘만큼은 연어덮밥 한번 같이 건배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지금 연어 크기가 엄청 큰데요. 항상 멋진 꿈을 향해 달려가는 관악구 청춘 여러분들의 멋진 미래를 위하여 여러분, 향이 미쳤습니다. 맛있습니까? 진짜 맛있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야, 이 따끈따끈한 밥에 이 후리가기, 네. 기본적인 양념이 단짠단짠하면서 이 전체를 감싸주는 연어 그리고 씹을 때마다 완전 부드럽게 씹혀지는 이 느낌. 연어가 되게 탱글탱글하죠. 네, 네. 완전 탱글탱글합니다. 와, 그리고 없어져 이렇게. 아, 너무 맛있는데요? 한 번 더. 네, 한 번 더 드세요. 자, 오늘 여러분도 함께 한 술 떠서 같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걸 지금 저만 먹고 있는데 너무 죄송해가지고 이왕이면 밥 이렇게 많이 떠서. 아, 진짜. 연어를 새벽 4시에 노량진 수산시장 가가지고 지금 해오신 거예요, 이렇게. 보통 분들은 이렇게 연어 파는 데 잘 몰라요. 근데 저는 압니다. 자, 가는 데가 있어가지고, 예. 보이시죠? 요거. 요거를 이제 입에 넣습니다. 아, 진짜 맛있네요. 정말 맛있게 드시는 것 같아요. 와. 이게 또 먹방 소리 내줘야 되거든요.
이게 은근히 싸게 있으니까 아삭아삭 그래 식감도 좀 재밌고요. 무엇보다 연어가 이 육질이라고 하나요? 정말 탱글탱글하니까 씹었을 때 너무 기분 좋네요. 저는 지금 먹고 있을 테니까 네. 예, 소통을 좀 해주세요. 네. 네. 저도 먹고 싶네요. 습관도 하나 있습니까? 아, 네. 네. 괜찮습니다. 제가 이제 만들면서도 이제 많이 먹어서 네. 네, 저는 이제 먹는 것보다는 이제 만드는 걸 더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드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네. 맛있게 먹어주시는 분이 옆에 있으면 더 기분이 좋아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거 지금 기분 너무 좋습니다. 아, 진짜요? 네. 꿀지님께서 사회자님 너무 맛있게 드신다고 저도 먹고 싶어요. 아, 좀 꿀지님. 지금 방송 보고 계시긴 한데 이거 지금 못하고 계시는구나. 아이고, 아이고. 아쉽습니다. 만만 청춘님께서 와사비를 안 쓰나요? 요 질문 어떻게 답 한번 해주시면요? 와사비 좋아하시면 쓰셔야죠. 근데 제가 나눠드지는 않았어요. 나눠지는 않았고 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좋아하시면 여기다 와사비 넣어서 네. 연어에다가 생와사비 그냥 얹어가지고 바로 먹어도 되게 맛있거든요. 네. 간장에다 풀지 말고 네. 그렇게 먹어도 맛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호에 따라서 그렇게 드시면은 예,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남은 이 후리각이랑 쌀이 남았을 때 이건 어떻게 좀 먹으면 되는지 한번 얘기해 주실까요? 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이제 후리각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주먹밥 그냥 밥에다가 네. 밥에다가 그냥 얹어서 먹어도 되게 맛있어요. 고소하고 또 짭짤하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이제 주먹밥 먹을 때 아니면 유부초밥 만들어 먹을 때 넣어서 또 드시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네. 해서 남은 걸 사용하시고 또 새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샐러드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이 플러스 해가지고 뭐 이제 나머지 필요한 집에 있는 야채들 네. 섞어가지고 이제 샐러드 해서 드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많이 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여러분들 아침 대신 이렇게 샐러드 맛있게 만들어서 그렇게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셰프님이 이 연어를 직접 공수해 오셔가지고 탱글탱글하게 만드셨는데 연어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이거 소주 안에서, 아, 죄송합니다. 다들 맛있게 드시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댓글에 이또라님께서 읽어주세요. 맛있어요 하고 눈물을 그냥 계속 흘리시는데 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맛있게 드시면 네. 저도 네, 배가 부릅니다. 와, 근데 진짜 맛있습니다. 아, 이렇게 우리가 이제 위드코로나가 됐지만 또 괜히 불안한 감에 쉽게 만나지 못하잖아요. 네. 이렇게 오늘 랜선을 통해서 또 관악구의 멋지고 아름다운 여름 우리 청춘들끼리 만나면서 이렇게 같이 저녁을 같이 먹으니까 다 같이 먹는 이런 느낌이 듭니다. 아, 너무 기분 좋은데요? 네, 이수진님! 자, 먹방 한번 와 갑니다. 이수진 먹방 하나, 둘, 셋! 자, 보여주고 계세요. 잘해요. 좋아요. 한 입에 아함! 야, 이수진님! 오디오 한번 열어줄 수 있나요? 상따보, 야! 아니, 오디오 열어줄 수 있나요? 아, 불가능한가? 네. 그러면 자체 한번 더. 먹방. 야, 연어 한번 먹어볼게요, 연어. 네. 이수진 연어 먹방 갑니다! 아, 들어갑니다! 야, 아, 진짜 맛있게 드시네요. 자, 또 맛있게 드시는 분들 한 번 더 좀 보여줄 수 있으십니까? 야, 진짜 다들 잘 드신다. 아, 너무 기분 좋다. 진짜. 저도 이제 알아드리면서 아, 네. 모자라지 않을까 걱정 많이 했는데 뭐 그래도 걱정이에요. 연어르님 한번 비춰줄 수 있습니까? 연어르님. 어머머. 연어르님 반갑습니다. 옆에 또 와인잔 저기 숨어있네요. 아, 자, 맛있게 먹는 먹방 한번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네. 함께 건배지 와인이라 야, 진짜 나만의 홈 레스토랑인데 짠! 다같이 짠! 관악구 청춘 여러분 짠! 그 다음에 연어 덮밥 먹방 한번 보여주시면 이것이 바로 진짜 먹방인 하나 둘 보여주고 아흐 들어갑니다. 야, 정말 맛있게 드시네요. 진짜 맛있게 드십니다. 쌍따봉을 또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소셜 다이닝을 통해서 함께 또 식사를 또 하고 또 이렇게 요리법도 알려주셨는데 어떠세요 소감이? 엄청 기분 좋으실 것 같은데 지금. 엄청 뿌듯합니다. 예. 뿌듯하고 저희가 이제 매달 한 번씩은 하고 있어요. 계속 네.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참여해 주시고 여러분들 궁금한 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들 이미 제 개인번호 다 알고 계시거든요. 아, 진짜요? 네. 벌써? 벌써 다 알고 네. 제가 다 연락처를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다 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질문할 거 있으면 언제든지 여러분들 연락 주시면 네. 제가 친절하게 또 답변해드리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소셜 다이닝을 여기서 맞추는데 항상 이 점수를 매깁니다. 제가 생방송 투데이 마치 리포트 출신이니까 오늘 연어덮밥 점수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네. 점수는 1, 2, 3, 4, 5, 5점 드립니다. 그 이유는 여기는 5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완벽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면서 자 우리 김효성 대표님 우리 멋진 청춘들에게 한마디 해주시고 이 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좀 많이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네. 힘들고 또 지친 이렇게 하루를 보냈는데 또 연어도 드시고 힘도 내시고 또 이후의 프로그램도 여러분들 즐겁게 잘 참여했으면 저는 그만큼 기쁜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화이팅! 예! 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다시 자리를 이동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장기자랑의 시간으로 곧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즐거운 식사도 맛있게 먹었고 그리고 아직 식사가 끝나지 않은 분들은 계속 식사를 즐겨주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식탁에 지금 연어 덮밥이 있을 텐데요. 맛있게 드시면서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우리 앙힘모아님도 맛있게 드시고 계시고 KY님 와 진짜 연어 DP 대박입니다. 너무 예쁘게 하셨는데요. 너무 맛있으시죠? 자 오늘 또 관악구에 지금 살고 계시면서 끼있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미리 신청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 청춘들과 이 시간에 한번 나의 끼로 나의 장끼로 이 즐거운 시간을 만들어 드리고 싶다. 그래서 오늘 다섯 분이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자, 첫 번째 참가자 한번 오디오를 열어보도록 만날 텐데 우리 송성진님 어디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멋진 목소리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신림 살고 있는 24살 송성진입니다. 지금 대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아, 저도 신림에 2년 6개월 동안 살았었는데 환영합니다. 오늘 이렇게 그 축하 공연도 보고 그리고 맛있는 저녁에 한 끼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어떠세요? 오랜만에 이렇게 줌으로 만나보니까. 이렇게 줌으로 이게 다 모르시는 분들이지만은 이렇게 만나 뵈니까 이게 또 새로운 재미가 있고 이런 행사가 앞으로도 있으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너무 알찬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잘생기신 첫 번째 도전자인데 어떤 좀 무대로 이 청춘들에게 청년들에게 좀 즐거운 분위기를 나누시겠습니까? 제가 학교에서 이제 힙합 동아리 하는데 예 딘지노 Always Awake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랩이요? 예. 와, 자 그러면 줌에 그리고 유튜브에 함께하시는 모든 청년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송성진님의 무대 만나보겠습니다. 예. 서울시가 잠이든 시간에 아무 말 없는 밤하늘은 침착해 그와 반대로 지금 내 심장은 오늘만 살 것처럼 아주 긴박해 살아있으면 느낄 때면 난 산송장처럼 눕기 싫어 지금 이 순간 현대주의 되더라도 지칠 시간 밀어 on the wall 내 모습이 어때 눈이 푹패고 뭘 고른 초체도 I don't care that all 내 청춘은 14캐럿 gold 단지 조금 더 어리단 건 억울하긴 해도 잠재 가치가 커 So I gotta live my life young dinator 이 밤이야도 이 밤이 가도 I'm always awake way 태양이 밤 하늘에 달빛이 가려도 Always awake way 이 밤이야도 이 밤이 가도 I'm always awake way 태양이 밤 하늘에 달빛이 가려도 Always awake way
모두가 등하시하는 밤하늘 뜬다 곁에 있는 별처럼 깨있는 나 잠이 든 자에게는 내일이 와 허나 난 내가 먼저 내일을 봐 만약 오늘 내가 죽어도 시간은 가 움직이는 시계 바늘이 실감이 나 시간은 잊혀지거나 같이 뛰거나 선택하라면 난 신발을 신을 거야 커피 한 잔을 비운 다음에 심박수를 키운 다음에 한숨을 쉰 표정 찍고 다시 한밤중에 삶을 해 왜 왜냐면 난 내가 내 꿈에 근처라도 가보고는 죽어야지 싶더라고 Yo I gotta read my night now not later 이 밤이 와도 이 밤이 가도 I'm always awake way 태양이 밤 하늘에 달빛을 가려도 Always awake way 이 밤이 와도 이 밤이 가도 I'm always awake way 태양이 밤 하늘에 달빛을 가려도 Always awake way 꿈속에서 헤맬 바엔 어서 잠에서 깨길 바래 멋쟁이들은 깨 있는 밤에 게으름뱅이들은 I beg your pardon 어쨌든 간 인생을 딱 한 번이 모든 것들이 끝이 난다면 그 순간 내가 기억할 만한 것 잠에서 깨날 것 같아 그림쟁이들은 그림자까지 그려 너가 음악을 한다면 끝까지 들어 우린 이 젊음을 만끽해야 해 My friend let's stay away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와, 이렇게 잘한다고요? 야, 이렇게 잘한다고? 아니 그러면 꿈이 가수신 거예요? 아, 가수 아니 취미로 하고 있습니다. 취미로? 야, 취미로 하는데 이렇게 멋진 분들 만들어 주셔서 진심으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 보시면 댓글 한번 봐보세요. 정말 정말 참 잘했다고. 그리고 지금 빛나는 별까지 이렇게 이모티콘으로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형님도 있을 수 있고. 누나가 있을 수 있고 동생들도 있을 수 있지만 함께 꿈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청년들에게 한마디 해주시면 어떤 한마디를 좀 해주고 싶으실까요? 젊은 나이 뭐 요즘 뭐 세상이 뭐 힘들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제 본인 이제 하시는 거랑 이제 또 취미랑 또 병행하면서 또 꿈을 향해 목표를 향해 이루어 가신다면은 좋은 결과 우리 모두 이제 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제가 작지만 그 즉석삼행시의 우리나라 천재거든요. 예, 송성진님으로 해드리면 송성진 청춘의 꿈을 항상 응원합니다. 성공할 때까지 관악구 모든 청춘들이 응원할게요. 진심으로 오늘 무대 찢었습니다. 뿌뿌뿌! 예! 아 진짜 잘하시네요. 진짜 많은 분들이 지금 맛있는 연어덮밥도 드시고 계시면서 또 박수로 이 무대를 함께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흥이 올라와서 나도 하고 싶다 그러면 손 들어주시면 제가 바로 연결해서 즉석으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도전자 큰 박수와 함께 조민수님을 만나볼 텐데요. 어디 계십니까? 조민수님 연결해 주시죠. 자, 두 번째 방구석 장기자랑에 참여해 주신다는 조민수님인데 세 번째로 준비를 해 주신다고요?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분 먼저 불러보겠습니다. 아까 들어왔을 때 출석부 1위, 그리고 빨간색 옷의 열정에 소울 글씨를 담은 영혼을 끌어오신 멋진 분입니다. 우리 박병규님 모시겠습니다. 네, 저희가 잠시 오디오 한번 연결해 드릴게요. 다시 한번 더 인사 부탁드릴게요. 오디오 연결해 주시고요. 자, 연결됐으면 다시 한번 목소리 크게 시작! 아, 음소거를 저희가 해제 요청 좀 드릴 테니까 음소거 한번 소리 한번 더 키워주세요. 네. 네, 됐다. 안녕하세요. 저는, 들리시나요? 너무너무 잘 들려요. 네, 저는 봉천동 사는 24살 박병규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니, 약간 스타일이 아까 우리 했던 그 송성진님처럼 약간 힙합의 느낌이 나오는데 오늘 준비한 거 힙합 맞나요? 비슷한데 좀 달라요. 비슷한데 좀 달라요. 뭐가 다를까요? 저는 그분은 입으로 했는데 저는 몸으로 합니다. 몸으로 한다고? 야, 입으로 했는데 나 몸으로 한다. 아니, 그러면 실례지만 춤을 좀 보여주시는 건가요? 아, 예, 그렇습니다. 짧게나마. 아, 대박이다. 네. 자, 그러면 큰 기대를 걸고 한번 멋진 무대 보겠습니다. 자, 역시 진짜 집에 계신 게 맞네요. 네, 맨발의 투어를 보여주고 계실 텐데 솔, 아, 뒤에 옷도 아주 가지런히 정리해놨습니다. 가겠습니다. 예, 렛츠 기릿. 와우, 요.
와. 잠시만요. 자, 아, 그래도 끝나지 않는다. 나의 춤을 끝나지 않는다. 나의 춤, 나의 열정. 옷걸이가 쓰러져도 노래가 꺼져도 나의 춤은 꺼지지 않는다. 나의 열정을 한번 꺼져보라는 소울이 있는 나의 영혼이 담긴 나의 춤. 나만의 길, 나만의 마이웨이. 나는 봉천동에 사는 24살 청년이다. 이게 바로 관악구의 힘. 노래가 끊어져도, 행거가 쓰러져도, 층간소음이 있어 밑에서 올라와도 나의 춤은 꺼지지 않는다. 나는 소울.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난 노래 완곡을 한다. 야, 너무 멋있다, 진짜. 야, 여러분, 진짜 한번 큰 박수 보내세요. 와. 아이고. 뒤에 행거 괜찮아요? 야, 아니, 근데 춤을 뭐 몇 년 동안 예. 배우신 거예요? 옛날에는 춤 추고 싶어가지고 예. 열심히 배우고 했는데 네. 성인 되고 혼자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알바에 치이고 일에 치이고 하다가 예. 좀 쉬고 있었는데 네. 이런 좋은 기회가 있어서 다시 와. 춤을 출 수 있다고 해서 그냥 예. 바로 시작했습니다. 지금 뭐 찢었다 멋있다 댓글창 봐봐요. 난리 났습니다. 아, 광팬 생기겠네요. 아니 그러면 혹시 이 관악구 우리 청년분들에게 아니 말 나온 김에 우리 한번 보자. 만나서 우리 진짜 어 코로나 수칙 잘 지키면서 술 한잔 하자. 이렇게 멋지게 한마디 좀 해주세요. 네. 술은 약하지만 자리 좋아하니까 많이 불러주세요. 와 진짜 너무 귀여우십니다. 자 이제 저희가 빨리 끝내드려야 돼요. 아시죠? 옷 정리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자 여러분 진짜 우리 멋진 박병규님의 영혼이 담긴 큰 댄스에 걸맞는 박수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와. 야, 소울 진짜 미쳤다. 와, 대박입니다. 두 번째 참가자 다시 모셔봐도 그러면 될까요? 아, 그러면 네 번째 참가자 한번 모셔볼 텐데 자, 저도 여러분께 준비한 게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음악 퀴즈를 좀 드릴 건데요. 제가 여러분들이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추억 속의 음악 퀴즈를 드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가장 빨리 유튜브 댓글이나 또는 줌 댓글에다가 이 드라마의 제목을 써주시면 됩니다. 이왕이면 좀 여러분의 카메라 켜주시면 좋겠고요. 자, 시청률 48.2%의 그 드라마 음악 드립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지금 댓글 빨리 써주시면 되겠고 댓글 제가 볼 수 있게 자 사랑의 불시착 아니었습니다. 어? 고준수님 추노 정답입니다. 우리 고준수님 어디 한번 연결해 주실까요? 네. 아 사회자분 너무 웃기다고 고맙습니다. 네. 관악구 출신이라서 진짜 더 재밌게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준수님. 안녕하세요. 어떻게 전주만 듣고 맞췄습니까? 아 이게 그냥 은연나 이게 생각나가지고 어? 아, 잠깐만 이 화면 좀 키워주시고 지금 목소리 살짝 들어봤는데 장혁과 지금 비슷하거든요. 좀 우리 이 시간을 좀 아까우니까 안녕하세요 장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어떻게요? 장혁처럼 한번 인사해 주실래요? 자 다시 해볼게요 컨셉으로. 자 오늘 제2회 소통 공감 청년 토크 네트워킹 파티에 배우 장혁 씨가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장혁입니다. 야 장혁입니다. 네 장혁 씨. 아 장혁 씨도 옛날에는 관악구 했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아 장혁 씨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저 요즘에 일이 다 끊겨가지고 그냥 조용.
아, 장혁 씨도 일이 끊길 때가 있군요. 아, 네. 요즘 코로나 19 때문에 네. 일이 다 끊겨 가지고. 예. 네. 제가 제 사비를 걸어서 잘하시면 제가 스타벅스 기프트콘 보내 드리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어, 네. 좋습니다. 전 제가 감사드리죠. 자, 근데 지금 딱 5점만 더 받으면 돼요. 10점 맞으면 5점 맞췄으니까. 음악을 제가 처음부터 드리면은 이 명대사 아시죠? 그 언연이 언연이가 가슴에 활 맞아가지고 장혁이 으아 으아 언연아 이거를 잘 살려주시면은 제가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자, 한번 가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고요. 타이밍 드릴게요. 타이밍. 자, 관악구의 장혁이 마트를 가는데 사랑하는 언연이가 지금 가슴에 칼을 맞았습니다. 지금 너무 슬픈 표정을 하면서 준비 갑니다. 3, 2, 1 가자. 한 번 더! 언녀라, 언녀라! 여기까지 박수 한번 주세요. 와, 진짜. 아니, 준수님. 네. 너무 잘하는데요? 지금 잘생겼고, 너무 재밌다고 난리가 났어요. 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진짜 너무 신기하다. 마침 또 장기자랑을 네 번째 신청해 주신 분이 바로 이분이에요. 고준수님. 안녕하세요. 예. 자, 우리 관악구 청년분들에게 정식으로 한번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낙성대 사는 24살 고준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오늘은 24살 분이 많으시구나. 아니, 지금 오른쪽에 피아노가 보여요. 혹시 그럼 이번 장기자랑이 연주인가요, 혹시? 아니요, 저는 노래요. 어, 피아노 그걸. 치면서? 아니요, 피아노는 제가 잘 치지 못해서 그냥 아, 보컬 무반주로 그냥 한번 부르고 있어 보이는 DP.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무반주에 한번 노래 한번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바로 할게요. 네. 네. 가끔 네가 보고 싶어 널 생각하지 않아도 자꾸 내 꿈속에 나와 너무나 힘들게 1년이란 시간 동안 널 잊은 줄 알았는데 또다시 네가 내게 나타나 밤이 되면 네 생각에 매일 잠들지 못해 그저 너란 사람 내겐 옛사랑일 뿐인데 잊혀질 듯 하다가도 또 내 꿈속에 나타나 자꾸 내 마음을 흔드는 너인데 꿈속에 너를 사랑하나 봐 아직 사랑했나 봐 아직도 너의 그 모습은 난 또 설레었나 봐 너 다시 돌아오면 그렇게 다시 내게 와준다면 그때처럼 날 사랑해줘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얼굴 노래 다 가졌다 야, 진짜 다 가지신 것 같습니다. 아니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계셔가지고 좀 긴장을 해서 아쉽긴 한데 네. 네 나름 그래도 선방한 것 같아서 나름대로 만족스럽기도 합니다. 어 지금 그 이수진님께서 본업이 가수이신가요라고 하셨 본업이 가수세요? 아니요 아니요 가수는 아니고 그냥 예. 일반인인데 그냥 노래는 취미로 하고 와, 있습니다. 아니 진짜 어떻게 잘생겼는데 노래까지 잘할지 지금 빨간 색깔 의상 입고 있잖아요. 일부러 입었어요. 방금 전 그 친구의 열정을 보고서 아, 빨간색 야, 입은 그런 열정을 받지 않을까. 지금 이 발라드에 그 소울님 혹시 댄스가 가능한? 잠깐만요. 혹시 아까 우리 소울님, 우리 박병규님 함께 좀 비춰주고 오디오도 좀 연결해서 우리 한번 인사 나눌 수 있게 한번 해주시죠. 자, 박병규님과 그리고 고준수님 레드 열정에 한번 청춘들의 대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박병규님 옷걸이는 다 정리됐나요? 이거를 네. 지금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네. 자, 그러면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예. 병규 님, 준수 님 서로 인사 좀 나눠 주세요. 자, 준수 님부터 시작. 아, 안녕하세요. 병규 님. 저 24살 고준수라고 합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준수 님. 저 24살 박병규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둘이 빨간색인데 좀 누가 더 잘 어울리는지 한번 좀 물어봐 주세요. 자 병규님이 좀 질문해 주시죠. 어떤 질문이요? 그 나랑 같이 빨간색 입었는데 내가 좀 더 잘 예. 어울리는 것 같다. 뭐 이런 거 대화 좀 나눠주시고. 저는 약간 스트릿하게 예. 잘 어울리는 것 같고 준수님은 약간 뭐라고 해야지 섹시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오. 자 그러면 고준수님의 이 노래 네. 들으셨잖아요. 예. 이걸 혹시 10점 만점에 점수 주나 몇 점 주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저 1점 줄래요. 왜 1점이에요? 잘생겼는데 노래도 잘했으니까 점수라도 뺏어가고 싶어요. 아. 나쁜 건 뭐, 무슨 기분이죠, 이게? 아, 그러면 혹시, 병규님. 예. 우리 준수님의 노래 한 10초 정도에 아까 예. 그 멋진 댄스 한번 저희가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보여줘. 보여줘. 자, 다시 카메라를 네, 세팅해주고 있고. 자, 그러면 준수님, 발라드 한번 부탁드리겠고요. 발로. 자, 준수님 노래 한번 부탁드리고 갑니다. 준비. 자, 네. 마이크 준수님께 넘길게요. 네. 혹시 신호등 노래 아세요? 그게 뭐죠? 아, 그럼 방금 부른 노래로 할까요? 아니, 듣고 싶은 노래 있어요? 병규님 듣고 싶은 노래. 사실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가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방금 부른 거 그 하이라이트 부분만 한번 부를게요. 네. 네. 꿈속에 너를 사랑하나 봐. 아직 사랑했나 봐. 아직도 너의 그 모습에 난 또 설레었나 봐. 너 다시 돌아오면 그렇게 다시 내게 와준다면 그때처럼 날 사랑해줘. 와 진짜 소울 가득한 무대입니다. 여러분 진짜 이 두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준수님 그리고 그 댓글창에 카톡 아이디 좀 남겨주실래요? 댓글창에요? 네 카톡 아이디 네 전화번호 개인정보니까 카톡 아이디 남겨주시면 제가 그 카톡으로 제 개인 사비로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보내드리겠습니다. 진짜로 안 되면 안 돼요. 아, 안 된다. 안 아, 그게 아니라. 아, 개인정보 때문에 안 된다고 해가지고. 오케이, 아니요, 그게 아니라. 개인 예. 헷갈려가지고, 이거 둘 중에 하나가 제 아이디거든요. 아, 그러면은, 네. 제가 제 3회 때 소통공감 청년 토크 네트워크 파티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아, 아니에요. 위에 거가 맞을 거예요, 위에 거. 아, 그래요, 네. 내년에 네. 두 분은 꼭 참가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네, 감사합니다. 받았고 이사 가더라도 초청공연으로 와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때 두 분을 꼭 함께 무대 앞에서 모시겠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장기자랑 방구석의 참가자인데요. 큰 박수로 이순호님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이순호님, 어디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볼게요. 자, 오디오 한번 열어주시고요. 자, 이순호님 자기소개 시작! 중앙동에 사는 이순호라고 합니다. 바이올리니스트고요. 바이올리니스트세요? 예, 예. 예. 그럼 실례지만 지금 어떻게 대학생이십니까? 어떻게? 아, 지금은 대학은 졸업했고요. 예, 예. 일반 회사나 이런 데 다니다가 네. 잠시 음악할 기회가 생겨서 하게 됐습니다. 아, 대학 졸업하고 회사 다니시다가 음악할 좋은 기회가 생기셔서 준비한다는 이 말씀이 맞는 건가요? 예, 예. 예. 혹시 지금 너무 떨린가? 얼굴이 너무 상기가 돼 있어가지고. 이게 화면 자체가 좀 너무 어두운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예. 아, 이렇게 순수한 이 외모에서 바이올리스트의 감성적인 게 결합이 된다는 게 좀 너무 신기한데. 그럼 거두절미하고 한번 저희가 바로 한번 감히 봐도 되겠습니까? 아, 예. 네. 그리고 제가 좀 곡 설명을 좀 해야 돼서. 아, 예. 곡 설명해 주시죠. 네, 제가 이거 이 곡은 제가 작곡한 곡이고 열정이란 제목을 갖고 있어요. 그 제가 대학교 때 작곡을 했는데 이제 와가지고 좀 완성이 돼가지고 네.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여기 와서 들려주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이제 KY님께서 바이올린 이모티콘을 센스 있게 보내주시면서 응원해주고 계십니다. 그 바이올린 좀 이게 뭐 음악 튜닝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튜닝 했습니다. 네. 오.
관악구의 헨리. 야. 그러면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감사하게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와, 진짜 여러분. 아니, 진짜 죄송한데요. 그, 성함이 어떻게 되신다고 했죠? 이순우님? 예. 약간 지금 우리 그 관악구 청년들이랑 벽이 있었어요. 완벽입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와, 이렇게 잘할 수 있다고요? 지금 댓글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유튜브에서. 진짜 미쳤습니다. 그리고 찢었습니다. 박수 이모티콘 올라오고 있고. 아, 너무 잘하시는데요? 아니, 얼마나 연습을 하신 거예요? 전공자신가요? 라고 지금 또 예리님이 물어보시는데요. 예, 전공자는 맞습니다. 예, 전공자는 맞습니다. 아, 몇 년 정도 이게 하신 거예요? 배운 지는 지금 23년? 와, 진짜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그 유튜브에 이 댓글 있는데 한번 잘 읽어드릴게요. 예. 혹시 이 클래식에 또 댄스가 가능한가요? 아, 그러면 이분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고수 중에 진짜 고수 가운데 글자에 준이 들어가요. 준비된 남자. 그래서 고준수님 그 옆에 박병규님 계시거든요. 그 빨간색의 소울 있는 분. 자, 박병규님 모셔보겠습니다. 자, 박병규님. 우리의 숨은 관악구의 히든카드. 자, 아니, 이순호님, 아까 박병규님의 영혼에 담긴 춤 보셨죠? 예. 이순호님, 우리 박병규님께 한마디 해주신다면? 아, 참 부럽습니다. 제가 몸치라서. 네. 너무. 예. 박병규님은 이순호님의 이 바이올린 연주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 진짜 갑자기 확 돌변할 때 잔잔하게 좋게 가다가 확 돌변했을 때 본격적으로 변했을 때 너무 멋있었어요. 그거를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몸으로요? 그 표현을 몸으로 영혼으로 보고 싶은데 짧게만 딱 5초 정도만 멋진 화려한 이 연주 있죠. 점점 속도가 빨라지는 바이올리스트의 과강 이거 한번 혹시 보여줘. 보여줘. 밑에 집에서 올라올 것 같아요. 아, 진짜로. 그러니까 뛰지는 마시고 이 팔동작만 앉아서 한번 볼 수 있을까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진짜 여러분 관악구가 이렇습니다. 웬만한 진짜 열정이 이렇게 따라올 수 없어요. 자, 준비 이미 하고 있습니다. 자, 준비 갑니다. 이순호님 음악 갑니다.
와. 자, 여러분, 진짜 이순호님, 그리고 박병규님, 그리고 고준수님, 진짜 이 세 분의 콜라보레이션, 여러분, 진짜 뜨거운 박수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이순호님, 우리 관악구 청년들에게 한마디 응원의 메시지를 좀 보내주신다면요? 준비는 못했는데요. 예. 예. 일단은, 제가, 이제 코로나잖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잘 이겨내서 좀 더 본래의 생활을 잘 찾을 수 있게 잘 네. 됐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아, 사람이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네, 바이올린 실력 부럽습니다. 자, 한 번 더 우리 이순우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오늘 제2회 소통 공감 청년 토크 네트워킹 파티 여러분들과 함께했습니다. 아, 그 1회에 이어서 벌써 2회가 진행이 되고 앞으로 또 내년에도 3회가 있겠죠. 정말 관악구 청년 여러분들이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던 이 모든 마음들이 조금이나마 힐링이 되고 이 1시간 반 동안 아주 맛있으면서도 의미 있으면서도 즐거운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봅니다. 자, 제2회 소통 공감 청년 토크 네트워킹 파티 행사를 준비해 주신 우리 관계자분들께 우리 카메라 감독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주인공 참석하신 모든 관악구 청년분들께 진심으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날씨가 쌀쌀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오늘 서로 랜선으로 만나신 분들 좀 서로 어떻게 연락을 좀 하셔서 인스타 좀 찾아주시고 함께 좀 친해지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오늘 진행해 아나운서 김우중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관악구 청년 파이팅!